아니 여러분, 네. 아 지금 이 상황이면 말이죠. 네네. 어, 이 부상 투혼 여기에 대한 칭찬을 여러분이 주셔야지. 지금 네네. 저를 놀릴 때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술, 저 술을 안 좋아해요. 심지어 네. 저녁에도 안 먹어요. 아, 지금 이게 양쪽 다 마취를 하셔서. 네, 이제 오른쪽 위랑 아, 왼쪽 아래를 좀 했는데 네. 아, 왼쪽 아래가 특히 더 그렇군요. 얼얼합니다 지금. 야, 이거 뭐 저희 퇴근길 라이브가 네. 뭐 한 2주 전에 그 박근영 부장님이 시술하시고 또 아이고. 이어서 또 이제 덴트 쪽으로 또 이제 나가셔서 얼굴이 삐뚤어졌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웃어도 이게 웃는 게 아니네요 이게. 네. 여하튼 혀도 좀 약간 좀 굳어있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다운 시켜서 좀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멀쩡한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 갑자기 오늘 양도 많은데. 네, 그렇군요. 쭉 하면 되겠죠.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1.45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출발 시점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만 매수 그리고 기관은 선물만 매수 출발했는데 아침부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철강 화학 2차전지 소재 건설과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 그다음에 조선과 피팅 업체 강관 업체 종합상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대부분 이게 경기 민감 업종들이 꽤 올랐고 그다음에 건설이나 건설 기계 등은 뭐 일부 이제 외부 모멘텀도 있는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재건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불거졌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기나 LG전자 등의 대형 IT도 아침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던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수의 전환에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하면서 9시 20분경에 강보합 전환했고요. 기관은 양시장 현물 순매수 전환했고 외국인들은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선물을 6천억대까지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같은 매도세는 진정되면서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유통 매수했고 기계나 금융, 화학은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나 철강, 운수장비, 의약품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반도체나 게임, 운수장비 일부 2차전지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 재개가 됐는데 특히 종목단에서는 삼성전자가 견조한 상승을 기록했고요. 뒤이어서 인터넷과 2차전지,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상승 전환 시도에 나서면서 코스피의 상방 함정을 높이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여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네. 다소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309원까지 기록을 보였지만 달러 약세 반전 그러면서 이제 1305원대로 다소 하락 반전했고요. 그러나 이제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강세 기록 가운데 6월 하락세 지속됐던 한국전력이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특징이었고 뒤이어서 건설업은 사우디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현대건설 상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월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던 의약품은 낙폭 과대인 식의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상세 보였고 대응주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가 특징이었고요. 완성차와 부품주 강세의 운수 장비도 상승했는데 반면 화학이 가장 부진하면서 특히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SK이노베이션이 장중 8%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의복과 기계업종들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자금 유입에 상승세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제약 등의 강세를 보였고 특징주로서는 루닛이 21% 이상 장중 급등하면서 6월에만 108% 급등했습니다. 네. 네. 주말 동안 러시아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좀 차분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 푸틴. 네, 뭐 아, 그런 것도 있고 환율도 프리고진. 상당히 조금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 푸틴은 아직까지 조용 뭐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아직 뭐 계속 시장에서 왜 또 뭐 그 관련된 분들의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조금씩 불안정해지는 거는 같고 사실 오늘 밤 이후에 또 유럽 증시라든지 또 유가 동향 이런 내용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네. 후속적으로 전해지는 뉴스를 좀 봐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취를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뭐 뽀뽀를 한다 이래도 감각이 전혀 없는 건가요? 해본 적이 마취를 하고 뽀뽀를 해본 적은 없어서 지금 이 상황 제가 약간 좀 뭐 씹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는 누가 와서 키스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선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지 아무래도 아, 빨리 풀립니까? 풀리겠죠. 아, 빨리 아무래도. 그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좋은 소식이 들린 게 하나 있죠. 현대건설. 네. 네. 현대건설은 24일 현지 시간 사우디 다란에 있는 아람코 본사에서 아미랄 석유화학 컴플렉스 패키지 14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 수주액만 50억 달러 6조 5천억에 달하면서 사우디 최대 규모 석유화학 단지 관련된 수주 사업입니다. 이번 수주를 포함해서 올 상반기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1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이 115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금액이고요. 올해 정부 목표치 350억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아미랄 그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라크와 이란,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이 지역인데 사우디 동부 담남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주바일 인근으로 위치를 돼 있고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프로젝트로 올해 첫 조 단위 해외 수주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고 내년 이후에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먹거리를 올해 상반기에 확보했다는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23년 주택 착공 부진으로 24년부터 건축과 국내 주택 사업 부분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뭐 건설사가 처해 있는 현실로 보여지고요. 이번 수주는 단비 같은 소식으로 설명하면서 별도 기준 현대건설의 플랜트 부분 수주 잔고는 11조 6천억으로 추정되고 상세 설계를 마친 24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네. 다음 표를 보이시면 관련된 그 현대건설의 한국투자증권에서의 플랜트 및 토목공사 수주 풀인데요.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작네요. 예, 22년, 23년 결과 뭐 입찰 관련된 중간쯤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아직 미수행 관련된 사우디 쪽의 아람코라든지 관련된 네옴 시티 관련된 일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공사비 규모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23년 하반기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대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국내 주택 관련된 이슈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건설사들의 어떤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전체 영업이익은 컨센서 수준 정도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그냥 기존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리포팅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가 뭐 나왔죠. 주말간 30년 만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고요. 사실은 뭐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뭐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푸틴 대통령의 일부 이제 어떤 지위에 약간의 우려가 이야기됐고 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빨리 이제 선반영되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소설이죠.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재건이 바로 된다 이건 아닌데 그냥 좀 뭔가 푸틴이 불안해지면은 재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좋기도 했지만 HD 현대건설기기라든지 진성 TC, HD 현대인프라코어 등등도 괜찮았고요. 뭐 현대건설, 범양건영, 한신공영, 남관토건 등등 건설 기계나 건설주가 괜찮았고 더군다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로 이야기되거나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됐던 종목들이 꽤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아 이거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10%까지 가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다가 지금 거의 보합이 왔습니다. 네, 거진 좀 밀리면서 끝났죠. 무슨 아침에 살짝 기대했다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사실 뭐 재건에 대한 이슈를 지금 꺼내는 것은 이제 뭐 뉴스만 계속 나오지 진척된 게 전혀 없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쪽 한번 볼까요? 네, 흥국증권에서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요. 6월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3%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수출의 증가세 반전을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가 아니고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핵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력 산업의 대다수가 여전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올해의 모습이고요. 자동차 산업은 연초 이후에 지난 5월 말까지 45.6% 성장 그리고 6월 20일까지는 50.5% 증가세를 기록 중인데 월간 단위로 5월의 증가율은 52.9% 6월 20일까지 증가율은 무려 11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리서치센터 관련된 흥국증권의 자료인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연초 이후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감률인데 역시 승용 자동차만 부뚝 솟아 있죠.
그리고 선박이 약간 플러스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는 마이너스권인데 6월 달 들어오면서 20일까지는 선박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대부분 다 5월까지도 마이너스권이고 6월 20일까지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든 구간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시면 전체 수출과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율인데 전체 갈색으로 보이는 게 플러스권을 일단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탈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좀 바닥을 찍었다 보는 것 같고요. 지금 20일자 기준인 거죠? 그렇죠. 예. 끝 무렵에 일단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어요. 일단 그렇죠. 갈색의 끝부분 보시면. 근데 보시면은 조금 짙은 이 어떤 색깔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이요? 약간 짙은 회색 비슷하게 보이는 게 반도체인데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이지만 이것도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약간 증가세가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 소폭 줄어들고 있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자동차는 완전히 이제 쫙 치솟았죠. 그러니까 이제 월간 단위로 본다면 확실히 6월 20일까지의 증가율이 110%에 달하니까 자동차 센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역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멀티플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한국 전기 자동차 수출 국가 지역별 점유율인데 미국과 EU를 보여줍니다. 역시 이제 갈색 부분이 미국인데 북미 지역에서 확실히 2021년, 22년 지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밴드 상단을 뚫고 박스권을 뚫고 올라와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게 확실히 이제 갈색 부분은 보이거든요. 그 미국 시장에서 확실히 점유율이 전기차 수출 관련된 점유율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워낙 점유율이 높았습니다만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끝자락 보시면 23년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유럽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 좀 올라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이게 현대기아의 2분기 실적 현황과 관련된 추정치인데요. 역시 현대와 기아가 나눠져 있는데 영업이익단이 지금 현대, 기아, 공이 두 회사 다 1분기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지만 2분기가 훨씬 좋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뭐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9,798억이었는데 23년에 이번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3조 6천억이 넘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지난해 2조 2,341억에서 올해는 2조 9,800억대로 나오니까 YOY 증감률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크한 논란은 좀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도 현대기아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JD 파워 관련된 발표인데요. 6월에 미국의 신차 판매가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JD 파워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수요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신차 판매도 6월달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부품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2023년, 2022년 이걸 좀 비교를 해보니까 기아가 조금 더 네. 좀 많이 올라오는 이런 네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게 아마 오늘 주가에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지난번 1분기 실적 때도 그랬고 또 기아가 영업이익률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모습 등도 보여줬거든요. 네네네네. 역시 뭐 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기아가 조금 더 있었다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되게 셌고요. 그때는 뭐 1,400원대 뭐 이랬으니까. 네. 지금은 1,200원대 뭐 1,300원대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좋다는 것은 믹스 개선이나 여러 가지 비용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내용으로 좀 뭔가 숫자가 잘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완성차보다는 부품사의 움직임이 훨씬 좋긴 합니다. 뭐 전기차 쪽에 관련된 부품사라든지 인도에 나가 있어서 테슬라가 인도가 뭐 진출이 됐을 때 뭔가 뭐 어떤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무겁다는 뭐 HL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꽤 전기차 테슬라 또 납품을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훨씬 더 부품사가 완성차보다는 움직임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또 뭐 타이어라든지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죠? 네, 역시 이제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이제 OE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붙어서 나가는 타이어가 있고 R이라고 해서 이제 신차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교체 타이어가 있는데 그 하나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쉐린사 데이터 기준으로 23년 올해 글로벌과 유럽, 북미, 중국의 OE 판매가 글로벌 같은 경우는 12% 증가했고 유럽은 15% 증가, 북미는 16% 증가, 그리고 중국은 4% 정도 증가했다고 미쉐란사 이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기준입니다. 이제 이야기 나왔고요. RE 그러니까 이제 교체 타이어 판매는 글로벌 유럽 북미 중국이 글로벌은 1% 그리고 유럽은 3% 정도 빠졌고요. 북미가 7% 빠졌고 중국이 41%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아마 뭐 전기차 판매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일단 중국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글로벌 OE 판매는 12%로 4개월째 증가 중이고 글로벌 RE도 판매가 8개월간의 하락세 이후에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20년 정도부터 2020년 정도부터 전기차 꽤 많이 팔렸기 때문에 23년, 24년 넘어가면 RE 그러니까 이제 교체용 타이어가 이제 전기차 위주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타이어 코드라든지 뭐 아라미드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꽤 괜찮은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에서의 그 미쉐린사 관련된 기준으로 유럽의 OE 판매와 유럽의 RE 판매를 나타내는데 OE 판매는 상당히 좋게 형성되어 있고요. YOY 증가율이 상당히 높죠. RE 판매는 차량이 판매될 때 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차량 네. 판매될 때 네. 달려서 나오는 타이어가 이제 OE 판매이고 그러니까 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RE 판매는 이제 그 교체 타이어인데 유럽 쪽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23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북미 쪽의 OE 판매, 그다음에 북미 쪽의 RE 판매인데 역시나 북미 쪽도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가 최근에 나오면서 꽤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RE 판매도 바닥권에서 조금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5월 기준의 중순 기준으로 천연고무 가격이 톤당 1,907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하락하고 있고 합성고무 가격도 톤으로 1,520달러니까 전월 대비 4%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어 관련된 고무 가격이 빠지면 역시나 원가율이 빠지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전년 동기 대비로도 합성 고무 가격은 25%나 하락했기 때문에 뭐 어떤 원재료의 하향 안정화 때문에 스팟 고무 가격 하향 안정화 1개분기 후행하는 타이어 투입 원가에도 긍정적이니까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으면 3분기도 실적이 스프레드가 좋아지겠죠.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합성 고무 원재료 가격 추이입니다. 네. 예, 첫 번째 가격이 아마 스틸린이란 뭐 가격 원재료인 것 같고요. 아, 스틸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재료는 부타디엔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된 부분인데 다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하향 안정화 쪽으로 다시 가격을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뭐 타이어 업종들이 3분기에도 그러면 이제 레깅 효과가 있잖아요. 타이어 원재료 레깅 효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3분기 이후로도 조금은 수요가 받쳐진다면 어떤 이익단의 스프레드는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 2분기에 반도체 좋다라는 얘기는 막 하지만 사실 막상 또 못 산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6월 한 달 보면 사실 완성차도 조금 쉬고 조금 쉬었는데 네. 연초 이후로 보면 흐름은 좋아요. 부장님 생각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 저런 타이어들이 하반기를 대비해서 조금 지금부터는 모아 나갈 때인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이제 결국 주도주는 수급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아직도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일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특히 말씀드렸던 패키지라든지 본딩이라든지 그다음에 후공정,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3D 낸드 이런 쪽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이제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PER 5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로 인식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걸 뭔가 깨고 올라가는 듯한 모멘텀이 뭘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역시 전기차에서 MS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연기관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 밸류를 다시 멀티플로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뭐 3조 4조씩만 내면 장대 안보 한번 나와도 될 만하거든요. 완성차는. 근데 그게 결국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돈을 잘 버는 거 알겠다. 뭐 싼 거 알겠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피크아웃 계속 그런 논리로 적응하고 있는데 뭔가 그걸 깨려면 이 전기차에서의 MS가 조금 기존에 뭐 현대기아가 한 10%대 정도 초반 11%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전기차에서 MS가 뭔가 좀 두드러지게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전기차 MS가 확실히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좀 늦게 지금 진입하고 있죠. 뭐 도요타는 잘하고 있지만 미쓰비시나 닛산 등과 관련된 우리가 주로 들어봤던 그런 뭐 업체들이 북미 쪽에서 미쓰비시나 닛산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각자 MS가 10%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기아를 합쳐서 내연 기간이 10% 정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닛산이나 미쓰비시 이런 쪽에 MS를 전기차 쪽에서 뺏어온다면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국면에서 올라간다고 보였을 때는 뭔가 멀티플 상향 조정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다 보는데요. 네. 이제 아직은 두려움이 있죠. 너무 잘 나오니까 이분이 또 마지막 아니야? 계속 이제 그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PER 5배에서 그게 계속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싶기는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철강 쪽도 오늘 좀 괜찮은 모양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철강 쪽도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계속 이제 뭔가 스토리를 자꾸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진투 주장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만 보면 그런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코로나 직전 그리고 전쟁 이전에는 세계 조강 생산량의 13위 국가였는데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은 농업에 이어서 두 번째 주요 산업이었고 대외 수출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산업이었죠. 러시아의 침공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2022년 조강 생산 능력은 626만 톤으로 그전해 21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크라이나 조강 생산량 추이인데요. 이 증감률 보시면 확 떨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뭐 전쟁 중에 누가 뭐 철강을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70% 이상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이게 조강 생산 능력이 굉장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제 전후 재건 사업 비용으로 7천억 달러, 약 890조 원으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추산을 했고요. 재건 사업으로 이미 이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피해가 약 1,077조 원을 넘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은행과 EU도 작년 9월 기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약 500조 정도로 추산을 했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제 보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건설 단위로 좀 이제 분석을 했는데 토목공사에서 재료비 비중은 15% 그리고 건축에서는 26% 정도의 철강 수요가 재료비 비중으로서 발생할 것이다 이제 가정을 가졌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우크라이나 도로와 교량 피해 금액이 40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복구 시 아까 토목공사에서 재료비 비중이 15%라 했잖아요. 그러면 40조 원에서 수준이기 때문에 복구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6조 원 정도인데 리포트를 보면 복구 시 3조 원 정도 철강제가 필요하다 분석을 일단 했어요. 어쨌든 뭐 3조 원인데 6조 원인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보고 그다음에 건설 주택과 건물의 경우에는 100조 원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아까 건축에서는 철강 수요가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26% 들어간다 했으니까 100조 원 정도 건물 주택 건물의 경우에는 피해를 봤으니까 복구 시에는 최소 26조 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합치면은 결론적으로 인프라와 건설 관련된 주택까지 따져 보면 30조 원 각 가까이에 철강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30조? 네. 그래요? 재건에 들어가는 철강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토목공사에서의 원재료 비중이 15%, 건축에서는 26%를 철강제의 기본적인 원재료 비중을 따져보고 이 관련된 피해액을 따져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30조 이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현재 여름 강판 가격으로 따지면은 3,400에서 3,500만 톤의 신규 수요가 더해지는데 이를 전 세계 철강 수요의 한 2에서 3% 정도 수준의 수요가 올라가는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뭔가 철강 수요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철강제에 중국산에 들어갈지 한국산에 들어갈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냥 기본 가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포트만 가지고 철강주를 땡길 만한 이슈가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붙여서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물론 이제 전체 철강 수요의 2, 3% 정도의 규모라면은 작은 건 아닙니다만 이 철강제를 한국 걸 갖고 갈 건지 중국을 갖고 갈 건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제철, 한일철강, 신스틸, 현대비엔지스틸, 금강공업, 하이스틸 이런 중소형 철강주가 주가들이 올랐는데 뭐 이 리포트 내용만 갖고는 사실 저는 좀 안 와닿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을 이렇게 막 남기기도 아마 좀 썩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네. 재건의 기본 가정은 전쟁이 끝난다 보다 전쟁을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있었을 때 재건이 가능한 거거든요. 또 사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렇죠. 또 때려부실 것 같으면 거기다가 재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평화협정이 있든지 그렇죠. 뭐가 좀 보장이 돼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 산술적인 어떤 숫자만을 가지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는 네네네. 거는 조금 낙관적인 희망해놓은 거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지금. 네, 역시 최근에 가격은 확실히 좀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액의 반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증권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반도체의 월간 수출액 추이와 메모리 반도체 월간 수출액 추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게 초반 10일간의 변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옅은 오렌지 색깔이 이제 중반 10일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짙은 오렌지 색깔이 후반 10일간의 이제 수출액 추인데요. 확실히 회색 부분도 한 2, 3개월 정도 올라오는 게 보이고 그 중반에 약간 옅은 오렌지 색깔도 좀 올라오는 게 사실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막 크게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그래도 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추세적으로서는 좀 올라오는 게 보이고 반도체 월간 수출액도 이제 YY 증감률이 마이너스권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확실히 좀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월간 수출 추이도 이제 비슷한 추이로 보인다는 걸 이제 가지고 이제 미래세증권에서 보고서를 일단 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에 유의미한 수량 성장, 이게 수량 성장을 비트그로스라고 보이는데 2분기에 유의미한 수량 성장이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세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서는 D램의 비트그로스가 20%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40%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뭐 그 추정의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트그로스를 좀 추정했다고 보는데 근데 실제 최근에 KB증권의 보고서도 보면 2분기 비트그로스가 다 추정이 플러스로 성장했다고 최근에 KB증권에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이익을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1,777억을 가이던스를 갖고 있는데 KB증권의 가이던스는 2분기에 9,000억을 넘는 영업이익을 추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가이던스 대비 5배 가까운 영업이익 상향을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거기에 했고요. 역시 미래세증권의 보고서도 지금 비트크로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분기에 이미 어떤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보고서가 이제 비슷한 논리가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 예정인데 뭐 3분기 가이던스의 유의미한 적자폭 축소라든지 그 다음에 전방 수요 전망의 톤 변화, 캐펙스 변화 등에 주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론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유지가 되면 아마 3분기에는 캐펙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이제 수급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가이던스가 변화가 없으면 아마 3분기에는 캐펙스가 감소가 되는 걸로 마이크론이 발표를 한다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반도체 관련 쪽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핵심에는 HBM과 DDR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HBM과 DDR5의 가격이 한 DDR4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 비싸게 거래가 실제 되고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중이기 때문에 ASP, 평균 판매 단가는 2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HBM과 DDR5 관련 쪽을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가운데서는 일부 본딩 관련된 회사라든지 패키징 회사, 후공정 회사, 3D 낸드 회사, 시스템 반도체 회사 네. 이런 쪽들이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뭐 오늘 뭐 두산 테스나 뭐 원익 IPS, 넥스팁, 넷패스 이런 쪽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움직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슈가 하나 더 있었던 게 그 일본의 국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인 JIC가 일본의 그 관련된 반도체 기업 JSR을 공개 매수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JSR이 감광성 재료인 포토레지스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뭔가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이 결국 이제 반도체 또 국산화 이슈로 약간 연결 지은 상황이 생겼어요. 일본의 국부 펀드가 네. 지금 현재 포토레지스트 1위 업체를 샀다. 네, 매수해가지고 이제 상폐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약간 국유화라든지 뭔가 좀 뭔가 타이트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기는 거고요. 국유화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뭐 공개 매수, 국부 펀드가 뭐 공개 매수한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일본이 뭔가 좀 이런 소재단을 좀 쬐이는 거 아니냐. 정부 입장에서 뭔가 좀 수출을 또 막는다든지 뭔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이슈를 이제 오버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동진 세미킴이 급등한 이유는 거기에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통 뭐 일본에서 이런 거 국유화는 잘 안 하죠. 일반적인 그게 사실 공간에서. 국유화라는 표현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 국부 펀드가 인쇄했다고 국유화라고 해버리면 사실 근데 아. 이제 여러 가지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의식한 내용이 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만큼 이제 지금 반도체 핵심 기술과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네네.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일본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일본에 뭐 공장 짓는다고 할 정도로 무슨 이렇게 뭐 지원금 막 주면서 일본 쪽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뭐 이렇게 핵심 소재,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잘하는 소재를 또 약간 타이트하게 좀 관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출도 규제하거나 뭐 잘 안 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본 정부가 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연관된 산업을 갖고 있는 국내 이제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주가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겠죠. 뭐 당장 뭐 이 국부 펀드가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뭐 동진샘 느낌이 다음 달부터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면도 분명히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다음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여자까지 오늘 풍력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멘스 관련된 이 에너지 자회사인 지멘스 감회사 이쪽 관련된 풍력 터빈 제작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품 결함 이슈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언급됐고 이 관련해서 관련 손실이 10억 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치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예, 해상 풍력 터빈 생산 과정에서도 예상보다 생산성이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했고요. 23년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정확한 손실 규모 등을 3분기에 공개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발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 주가가 37%나 급락했습니다. 지멘스가 현재 풍력 발전기 부품 불량률이 급증하면서 대대적인 기술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로터나 베어링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언급하면서 초기 터빈 설계 단계부터 결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풍력 발전 터빈에서 불량률이 15%에서 30%까지 달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 규모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탑티어인 지멘스 감회사 관련된 품질 이슈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이 지멘스도 많이 빠졌지만 경쟁사인 베스타스가 주가 하락을 같이 나타냈습니다. 반사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같이 빠졌기 때문에 경쟁사인 베스타의 반사 수혜보다는 풍력 산업 전반의 신뢰도 훼손으로 주가 하락을 기록했고 풍력 밸류체인 전반으로 품질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발생이나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NH투자증권에서 전체적인 업황 그러니까 투자자들 신뢰 손에 따른 풍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좀 부정적인 NH증권에 언급을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키움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글로벌 터빈사 시장 점유율인데 중국을 제외한 자료입니다. 베스타스가 1위이고요. 지멘스 감회사가 이제 2위 그리고 뭐 주익 뭐 관련된 3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CS 베어링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CS 윈드는 급락했다가 아래꼬를 달았는데 CS 베어링은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매출의 95%가 GE 쪽입니다. 그리고 베스타스의 이제 공급을 추인 중에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멘스 터빈 관련된 품질 이슈의 반사의 가능성으로 오늘은 그 오히려 CS 베어링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진투자증권은 풍력에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네. 내는 청구입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냈습니다. CS 윈드는 지멘스형 매출 비중이 7% 수준인데 네. 대부분 해상타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회사의 과거 육상터빈 모델에 관련된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내년부터 지멘스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는 해상타워 때문이지 육상 터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이다. 지멘스의 해상 풍력 부분은 여전히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결 자회사인 CS 베어링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가 맞다. 그래서 CS 베어링의 현재 고객은 GE이지만 지멘스를 고객으로 확보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멘스가 이번 문제로 교체해야 될 베어링 물량은 20에서 40기가와트 수준인데 이 물량은 지난해 지멘스의 연간 베어링 수요가 7기가와트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럽 3개 중국 1개사가 공급하고 있지만 균열 부품 공급에 대한 책임 여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 업체 진입이 오히려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CS 베어링은 하반기부터 육상 풍력용 베어링을 지멘스
인증 완료 후 공급할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S 베어링은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에 이야기를 했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해서 상당히 좀 아랫꼬리를 달게 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멘스가 좀 어려워지니까 신규 업체들의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에 유럽 세계가 중국 한 개사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균열 부품 공급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존 업체들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검증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기에 이제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기존 문제, 기존 업체가 또 뭔가 문제가 정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탈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 신규 업체인 CS 베어링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 항공 카지노들의 하락세인데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있었고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 S&P 글로벌이 올해 중국 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5에서 5.2%로 하향 조정했고요. 역시 이제 투자와 산업 부분이 주춤하는 등 속도가 좀 불균형해져 있고 약간 좀 생각보다 리오프닝 효과가 좀 지연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국의 단오절 여행객이 코로나 네. 이전에 80% 못 미치고 소비 회복 강도가 갈수록 좀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중국의 단오절 연휴의 여행 통계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국경절, 뭐 단오절, 노동절 등등과 관련된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이 여객 인원 회복률을 나타냈는데요. 2019년 동기 대비 얼마 정도 회복을 하고 있냐 보이는데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만 보면 여행객이 이번에 단오절 연휴 동안에 1억 명 넘게 나가면서 전년비 32.3% 증가했고 2019년 코로나 이전에 112.8% 그러니까 뭐 다 회복을 사실 한 겁니다. 아, 19년 대비 오히려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행 매출도 373억 위안 정도로 전년비 44.5% 늘어났고 2019년 대비 94.9%. 그러니까 여행객은 네. 더 많이 늘어났는데 여행 매출이 조금 못 미칩니다. 그죠? 아, 사람은 늘어났는데 네네. 매출이 좀 그만큼 안 늘었다는 거죠. 조금 이제 줄은 거죠. 객단가가 좀 줄었다. 네,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줄긴 했지만 근데 여행객이 나가는 부분과 2019년에 94.9%면 그렇게 많이 처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많이 뭐 회복했네요.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좀 중립적인 것 같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를 냈고요. 하반기 소비 회복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야기 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이시면 삼성증권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소비가 되게 안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내만 놓고 국한해서 보면 한국에 대한 인바운드가 회복 속도는 정상 국면이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인들이 지금 마카오는 2019년 대비 회복률이 63.4%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역시 중국인들은 마카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홍콩도 사랑하고요. 그런데 네. 태국도 35.8% 4월 기준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한국은 거의 30% 정도 5월 기준 올라왔고요. 일본이 이제 16.8%. 중국인들이 일본은 별로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 많이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 그러니까 5월 기준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 대비 회복률이니까 뭐 이거는 아, 뭐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평균 입국자 수 대비 회복률이네요. 예, 그렇죠. 2019년 월 평균 입국자 수 대비 회복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숫자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그렇죠. 월 평균 입국자 수 대비 일본이 지금 20%도 안 오는 거예요? 비율이니까 맞나요? 제가 네, 일본은 네, 조금 느리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카오는 제일 많이 달려갔고요. 역시 카지노에 갔겠죠. 중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 태국은 많이 갔습니다. 단체 여행이 풀렸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갔고. 인바운드라고 하면 한국에 온 사람들. 온 사람들 30% 정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오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 아니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인바운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마카오는 63.4%까지 회복을 한 거죠. 회복률이 63.4%. 아, 중국에서 마카오 간 사람이 태국 갔냐, 한국 갔냐, 일본 갔냐 이거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카오가 60% 회복으로 상당히 많이 갔죠. 그 태국은 아주 빠르죠. 단체 관광이 허용됐으니까. 네네. 일본은 매우 느립니다. 16.8%로 집계가 됐고요. 한국은 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 8월 중에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항공편 회복 속도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30%가. 네네.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항공편 회복 속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와 맞물리는 게 6, 8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50% 정도까지는 삼성증권에서는 회복을 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내왔는데요. 그래서 월간 30만 명 이상은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국가 호감도의 영향인데요. 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코로나 시절까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파란 색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바운드 붐이 있었던 2017년, 뭐 16년 이때는 상당히 많이 높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 색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빨간색 보시면은 중국인들의 한국의 호감도는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여전히 거의 70% 가까운 호감도, 60%에서 70% 정도 호감도를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동양이가 어려운데 이 담배. 네. 중국은 우리 좋아한다고요? 중국이 엄청 한국을 좋아한다고요?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뭐 평가를 네. 이게 이 뭐 저 기관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자료에 대한 전망을 밑에 이제 자료 그걸 달아놨네요. 이게 뭐라 읽어야 되나요? 퓨리치라 읽어야 되나요? 뭐 이 자료 어디... 근거가 어디 있다고 해서 삼성증권은 그걸 따온 것 같습니다. PW 리서치라는 데인가 본데 뭐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안 나와 있으니까 호감도에 대한 뭐 저 서베이가 어떤 방식인지는 뭐 사실 네. 잘 알 수 없을 것 아무튼 뭐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담당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리포트를 냈고요. 그래서 호감도가 이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중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 한중 관계 회복되면은 결국은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뭔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료 근거가 있는 이 밑에 주석이 달렸는데 거기에서 뭔가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그러면 이제 항공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소비도 한국에 들어와서 좀 인바운드 좋아지는 건데 다음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또 다시 이제 면세업종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면세 부분의 컨센서스와 자사 추정치 비교인데 면세 수준에 대한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네. 컨센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단에 대한 어떤 그 하나투자증권의 추정치인데 보시면 추정치 대비 호텔신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회색 부분이 추정치고 그 다음에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자체적인 어떤 평가 추정치가 오렌지 색깔로 있는데 이익단이 상당히 더 좋게 평가가 됐죠. 그래서 네. 면세업종의 수익성은 예상치를 훨씬 더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산 영업이익단에 대해서 2분기 상당히 좀 결국 숫자로 증명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 이제 신세계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자체의 매출은 빠지고 있겠죠. 그 부분도 마이너스권일 것 같습니다. 면세점은 상당히 좋지만 자체 백화점 매출은 좀 빠졌을 거예요. 해외 매출도 많이 나갔으니까 네.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을 다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호텔 신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2분기 전사 컨센서스도 아마 시장 기대치 대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렇게 된다 보면 이제 뭐 수요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뭐 어떤 소비 관련된 주들은 많이 빠지면 좀 사자는 이야기겠죠. 결국 이 리포터도 면세점 관련된 쪽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결국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어떻게 더 들어 많이 좀 성장할 거로 보세요? 우선은 지금은 네. 기대치를 아주 많이 낮춰놓는 거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고 듣는 게 딱 체감할 수 있을 변화를 느낄 정도의 그 상황이어야 네네네. 사실 어떤 기대감도 심어보고 이렇게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방향이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좋았던 시기만 생각하면서 그 밸류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공감이 안 되고 아까 데이터들도 조금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오절 전후에서 중국인이 1억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감지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다로 많이 오르기가 힘들겠죠. 뭐 단체 관광이 일단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죠. 저 중국 가는 비자 발급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아직도 타이트하고 주변에서 네. 중국 다녔다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오는 것도 지금 깐깐해진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세미 단체 관광이 있어가지고요. 세미? 개별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모여서 단체 관광을 한다. 그렇게 돼요? 예. 개별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별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모여서 단체 관광을 한 세미 단체 관광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 그 인바운드 관련된 중국인들의 숫자가 보이지는 않는다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꽤 들어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저 루닛 저 지금 댓글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루닛이 한 20% 가까이 또 오른 것 같고요. 네. 20% 좀 넘었나요? 지금 이번 달에만 100%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AI 업체들의 뭐 주가 급등세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옛날에 그 램보 로보틱스 막 올라갈 때 숫자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들 물론 이제 산업은 좋아지죠.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한데 주가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어떤 이익단이나 숫자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또다시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루닛 인사이트 CXR이라는 이제 어떤 뭐 루닛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걸 기반으로 개발해서 후지필름이 판매하는 CXR AID가 이게 이제 이것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뭔가 루닛이 하고 있는 이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관련된 부분들이 상품이 나가서 일본에서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 분명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루닛 AI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 보험 급여로 인증받은 것은 일본 사례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루닛의 이 기술이 일본에서는 그렇죠. 지금 마치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인증되듯이 네. 그렇게 보험 처리가 된다고요? 네, 일본 사례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흉부 엑스레이 내에서 비정상 소견을 검출해서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AI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 급여로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니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랐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비싼 임플란트가 뭐 100만 원, 150만 원 하던 게 건강보험 돼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 정도 한다 이래버리면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듯이 이것도 굉장히 그 보험급여로 적용받으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정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식품의약품안정처도 시판 중인 의료기기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유효성 조사 기간을 조정하기를 원한 경우에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은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시판 후에 한 4년에서 7년 내에 안정성과 유효성 조사를 받되 조사 기간을 변경하려면 의료기기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보이면 이 심의가 아예 없어지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빨라지겠죠. 의료기기 관련된 심의위원회 관련된 심의가 면제되는 거니까 뭔가 출시라든지 뭐 어떤 상업화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뭐 그 기대 때문에 AI 관련된 뭐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의료 인공지능도 좋았지만은 그 외에도 오늘 이제 뭐 유전체 치료제 그다음에 유헬스케 원격 진료 이쪽도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EDG나 뭐 셀레믹스 지노믹트리 뭐 관련된 인피니스 헬스케어 이지케어텍 등등과 관련된 원격 진료나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된 종목들 테마도 좀 확산됐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뭐 여러 섹터들 이슈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은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데일리 힌트라고 또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또 저희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도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쭉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은 정상적인 발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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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